네, 여러분들 썸네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핑크인가요를 자르면 정말 그렇게 될까를 촬영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또 미용실에 왔습니다. 우리가 핑크인가요를 손에 쥐어드려도 되나 싶을 그런 선생님을 또 이렇게 만나 뵈서 저희가 또 한번 잘라볼 건데, 유명한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잘리니까 뭐 제 머리가 뭐 맹구머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같이 만나서 한번 핑크인가요로 야무지게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기우쌤 채널 운영하고 있는 미용사 기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와우. 실물로 이렇게 영접하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유, 잘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너무 이제 사실 모두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시기 때문에. 아유. 혹시나 메일 한번 보내보자. 같이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되게 좀 부푼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또 이렇게 또 반문을 주셔가지고. 아,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핑크인가요로 자르면 어떻게 그대로 나올지 한번 이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핑크인가요만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엄청 많던데. 아, 맞습니다. 다이소에서 보이는 거는 다 가져왔어요. 헤어커트 가격이구나 이게. 맞습니다. 이게 무려 5,000원이요 다이소에서 제일 비싸요. 이거의 성능은 어느 정도일지 또 한번 보고. 여기 이 가위 손 다치지 마시라고. 네, 끝이 날카롭지 않은가. 네, 그리고 이게 여기 가운데 스프링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걸고 하시면은 손이 좀 편하다. 네, 저희 요거 원예 가위. 원예용 가위. 네, 이 가위가 집에서 제가 분갈이 할 때 맨날 쓰는데 절삭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 숯가위도. 네, 요거는 이제 3,000원짜리인데 5,000원보다 좀 저렴한 게 조금 절삭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오늘 대망의 하려고 하는 이 핑크인가위. 어쨌든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사까지 해도 되니까 편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2주 전에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이뻐도 돼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 더 물어봐도. 네. 미용하러 이렇게 오시면은. 네. 머리 안 감고 왔을 때 그게 확 느껴지나요? 안 감고. 그건 개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머리 자르기 전에 거의 샴푸를 하고 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머리를 이걸로 잘랐을 때 이 느낌이 나오느냐. 그죠. 포인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른 상태에서 한번 잘라보고. 아, 좋습니다. 그럴까요? 네. 아, 안 잘리는데요? 아. 어. 아, 종이는 잘 잘리는데. 종이는 아주 예쁘게. 여기는.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35,000원? 네. 35,000원이요?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좀 잘 잘리지 않을까. 와. 어? 느낌 틀리나요? 어, 확실히 더 잘 잘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위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만 잘리고 이 뒤는 잘 안 잘릴 것 같은 느낌이. 오! 오! 오, 잘리네. 티는 많이 안 나는데 살짝 삐뚤삐뚤하네요. 머리 괜찮으니까 많이 잡아서 일자로 딱 잘라볼까요? 일자로요? 네. 잘라요? 아, 잠깐만요. 포즈가 저 집에서 그냥 제 앞머리 자른 데랑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자르듯이 자르면 네. 티가 안 날 거예요. 아, 아까 느낌으로 일자로 한번 잘라볼까요? 눈 한 번만 감아보세요. 네. 티가 안 나는데요? 네. 그 핑크인가요 자른 느낌 라고 하기엔 너무 얘가 촘촘해요. 아. 그리고 머리가 곱슬여서 티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나? 이거 혹시 유행하는 거 아니야? 핑크인가요? 너무 예쁠까 봐 괜찮아. 자를게요. 네. 네. 오, 나오네. 와. 이 기우쌤이 잘라주셔서 좀 예쁜. 이거 브라마 괜찮은데? 그래도 터트리니까 티가 안 나요. 어떤 가위를 자르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모으고 들고 했잖아요. 네. 이 규칙만 지키면 어떤 도구든 솔직히 크게 상관없어요. 아, 역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오. 정확해 보인다, 브로마. 핑킹 컷. 혹시 죄송한데 핑킹 가위가 아니더라도 핑킹 컷처럼 자를 수가 있나요? 이렇게? 크게 해라도. 할 수 있죠? 앉아보시겠어요? 어, 네.
머리를 일자로 네. 쫙쫙 핀 다음에 네. 앞머리에서 그 느낌을 한번 살려볼게요. 아, 네. 혹시 해보셨던 컷 중에 독특한 컷이 있었던가요? 독특한 컷이요? 네네. 저 그거 해봤어요. 중식도로 머리 자르는 컨텐츠. 사람을 이렇게 눕혀놓고 도마 위에서 이렇게. 우와. 일자로 똑바르게 자르기가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해놓고 자르면 이제 핑킹가이 느낌이 나는데 또 이게 흩어지면 의미가 없으니까 고정을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숨 쉴 수 있으세요? 네네, 편합니다. 아, 되게 스윗하시네요. 아, 되게 스윗하시네요. 지금 뭔가 사람한테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머리 한번 흔들어보실래요? 오오오! 잘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잘리겠습니다. 네! 오오 오, 티 나는데? 아니면 삐뚤삐뚤을 네. 해볼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지금 쓰는 가위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한 150 했던 것 같은데. 와 정말 비싼 가위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갖고 있는 가위 중에서는 제일 비싼 게 얼마였죠? 215만 원. 어, 200 얼마였어요, 맞아요. 어 근데 조금 살짝 멋있는데? 어 이거 휘닝가이 컷이 더 예쁜데요? 오. 일단 샴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손길이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가볼까요? 어, 감사합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네. 아, 근데 소리가 우선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재질을 봤거든요. 아, 네. 스테인레스더라고요. 미용사 전문가들은 거의 합금으로 만든 가위를 쓰는데 이게 네. 문구용 가위보다 접합되어 있는 이 부분이 더 이렇게 밀착되어 있고 겉에도 약간 머리카락이 쌓이지 말라고 이렇게 미끄러지라고 이런 커팅이 되어 있긴 한데 집에서 셀프로 하시는 그쵸, 분들이 그쵸? 사가시는데 이제 확실히 집에서 주방 가위로 자르다가 근데 하여튼 저도 주방 가위로 많이 어렸을 때 장난친다고 잘랐었는데 지금도 잘랐어요. 아 근데 전혀 자르는데 문제 없네요. 아 그러면 원형 가위를 네. 써볼까요? 와 이건 진짜 아니 일단 가위 잡는 형식이 완전 달라서 오 소리 너무 거의 ASMR인데? 유령 있게 잘라야 돼요. 아까 걔는 그래도 그냥 잘라서 잘렸는데 얘는 이 끝으로만 잘라야 돼요. 원형 가위로도 진짜 잘 자르죠. 그러니까 오 나 지금 순간 원형 가위 아닌 줄 알았잖아. 근데 잘리기만 하면은 뭐든 됩니다. 요거 문구 한번 써볼까요? 아. 와 얘는 진짜 안 잘릴 것 같아요. 진짜 조금 잘릴 것 아 그러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와 안 할래요. 숟가위를 한번 써볼까요? 근데 모양은 제일 그럴싸한 숟가위 느낌인데? 안 잘리는데요? 잘리긴 잘리네. 근데 원래는 느낌이 몇 개는 잘리고 몇 개는 안 잘리고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얘는 몇 개는 안 잘리고 몇 개는 접히고 몇 개는 잘리고 어 근데 아무리 뭐 저렴한 거라고 또 워낙 잘 자르시네요. 원래 제가 이렇게 미용실에서 이렇게 거울을 잘 못 보거든요. 너무 못생겨져서 자르고 오면 꼭 얼굴이 더 커진 느낌이어가지고 거울을 잘 못 보겠는데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자르고 나면 얼굴 작아진 느낌일 겁니다. 아 이정 괜찮으세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긴장했었나봐요. 땀을 많이 흘려서 죄송합니다. 안 털려요, 그래서? 네. 어, 붙어서 안 털려.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 제가 아, 집에 아, 가서 떼면 되기 때문에 간지러우실 것 같은데? 뭐지? 그냥 한번 물로 헹궈. 엔딩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어, 저, 여기 묻으셨는데 제가 아, 전 괜찮아요. 아 역시 장인. 아 역시 장인. 어, 전 괜찮습니다, 저도. 저희가 또 이렇게 머리를 잘라봤는데, 지금 머리를 잘랐는데 너무 예뻐요. 사실 이게 가이소에서 다 사온 그 물건들로 잘랐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사실 오프닝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낫습니다. 역시 금손은. 감사합니다. 아, 또 기우쌤 이렇게 또 촬영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단 말 몇 개. 하이브리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이렇게
뭔가 같이 할 일이 있다면은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코바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